자신 있어 하시는 모습이 되게 흥미롭고 하얀 도화지 천천히 해볼게요. 천천히 먼저요. 넌 내가 어떤 꿈꾸는 아 죄송합니다.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아직 또 나왔어요. 지금 잠깐 했는데 사실 그날 혀를 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. 저는 혀가 말린다고 해요. 없는 거죠. 허 이런 소리가 네네. 나오는 거. 네. 혀를 뭐 마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혀를 마르는지. 지금도 약간 넌 내가 이걸 하셨어요. 아 그러니까 이게 혀를 마른 거, 혀가 말리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말하는 소리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넌 내가 어떤 꿈꾼 여기서부터 Plea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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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e 말해줘 내가 또 훔쳐려 들려고 숨이 많이 차실 것 같아요. 지금 노래하신 거는 사실은 두성보다는 가성이었어요. 그죠? 좀 더 세게 쓸 수 있어요. 가성이요? 지금 쓰신 건 가성이었어요. 아, 네네. 너 그게... 가성이 뭔지 모르지? 아니. 근데 가성, 두성, 진성부터 배우고 가죠. 맞아. 나 지금 가성이랑 두성이랑 헷갈려가지고. 차라리 기회가 될때 제가 정확하게 특강을 좀 할게요. 오 시간을 좀 가자.